네, 안녕하세요. 아사님께서 한혜연이라는 분처럼 반갑습니다. 김홍민씨? 네, 아사님께서 태어나역을 맡은 김홍민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아스다 연대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김영영 박상현 작가님께서 이번 드라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기획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영 작가님,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드라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인류사를 다루는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상고시대를 다룬 그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야기는 그냥 사실상 이 네 분이 드라마 산에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진행될 거고 기획부는 박상현 작가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획부를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희 드라마는 뭐 표방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고대의 인류사의 어떤 그 모습을 가져와서 가상의 땅에서 가상의 역사를 설정했고요. 그래서 벌어지는 이분들의 사랑과 생과 권력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스페셜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상의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이 드라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송중기 씨랑 김지원 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그 장동건 씨랑 그 김홍빈 씨가 있는데 이 양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분들이에요. 드라마가 시작되면 이분들이 너무 엄청난 분들인데 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개념이 없어요. 바보예요. 힘도 없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들과 맞서게 성장하게 되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전하게 되는지가 바로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그런 드라마예요. 쉽죠? 네. 제가 생각해서 잘한 것 같아요.